2023년 다이소를 빛낸 최고의 아이템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실속 있는 제품들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1.5배속으로 시청하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설레이고 싶다. 집게식 후크. 양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쪽은 고리, 한쪽은 집게로 되어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건조대에 걸어 공중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이런 S자 고리 후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고리는 고정력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이럴 때 집게식 후크를 반대로 돌려 찝어주기만 하면 집게식 후크. 폼. 미쳤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야 2%가 부족하지 않고 수건거리에 콕 집어 사용하면 욕실의 머리끈도 깔끔하게 걸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크림을 집어 사용하거나 자주 떨어지는 속옷도 걸어줄 수 있고 사진이나 엽서를 집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입고 나갈 옷을 준비할 때 모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옷걸이에 콕 집어 모자를 걸어보세요. 양쪽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이 후크는 보이면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터치 휴지통. 입소문 나기 바로 직전인 제품인데요. 마트나 다른 곳에서는 나름 비싸게 구매해야 할 만큼 아주 좋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원터치로 뚜껑을 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화장대 앞에 나오는 작은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버릴 수 있고 욕실에 올려 냄새나는 쓰레기나 일회용품들을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아이들 책상이나 테이블에 올려 사용하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분리가 된다는 점인데요. 휴지통이 꽉 차면 양옆을 눌러 분리해서 버려줄 수 있고 또한 비닐봉투를 씌워놔도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사이즈는 가로 약 20cm, 높이 13cm, 용량은 1.5L입니다. 아참, 구매하기 전에 분리가 잘 되는지 뚜껑은 잘 열리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색상은 베이지와 회색 두 가지가 있으니 휴지통 코너도 쓱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이머 라이트. 밤에 잠들기 전 조명을 켜두고 책이나 휴대폰을 보게 되는데 가식 끄려고 하니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참 힘들잖아요. 앞으로는 타이머가 가능한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무선 리모컨과 타이머가 가능한 라이트인데요. 양면 테이프로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고 리모컨이 있어 누워서도 간편히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10단계의 미세 밝기 조절이 가능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밝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 타이머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짧게는 10분, 최대 120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캡을 열어 AA 건전지 3개를 넣으면 작동이 되고 리모컨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약한 밝기로 켜둔 상태에서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혹시라도 잠이 들었을 때 조명을 오프시키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거리는 최대 5m까지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어두운 옷장이나 베란다에 붙여 사용한다면 그동안 조명이 없었던 불편함을 해결해줍니다. 이 제품은 고품절이 될 것 같으니 미리 구매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욕실화 거치대. 욕실은 물기가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과 떨어뜨리기 위해 공중부양은 필수인데요. 특히 욕실화는 바닥면과 물기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이 제품으로 편하게 공중부양 시켜보세요. 손 쉽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인데 제한 하중은 2kg까지 가능하고 무타공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접착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3단으로 펼칠 수 있어 총 3개의 슬리퍼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뒷면에 접착 시트를 끼워 고정시켜주고 원하는 곳에 부착해주면 되는데요. 그동안 바닥에 물이 고여 고생하던 슬리퍼를 올려주니 찝찝했던 부분이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슬리퍼를 걸고 남은 칸에는 공중부양이 필요한 욕실용품들을 걸어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벼운 욕실화는 날개 쪽으로 걸고 스퀴즈나 욕실 세제는 제일 튼튼한 가운데에 사용 중인데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하나로 욕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구매해보시고 바라겠습니다. 너비 조절 휴대폰 거치대. 이 제품은 접이식 거치대로 휴대성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고 뒷면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홈이 있어 높이는 각도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대를 최대로 펼쳐주면 가로로 거치할 수 있고 세로로 거치할 땐 살짝 좁혀 사이즈에 맞춰주면 됩니다. 안쪽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흔들림 없이 거치 가능하고 사이즈도 최대 10인치까지 가능하니 태블릿도 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휴대폰 거치대는 이것만 구매하세요. 미니 야채 다지기. 제가 얼마 전에 채소 다지기는 이 제품만 구매하라고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제품이 부피가 커서 생각만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때마침 이 제품의 미니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아이, 진작 좀 만들어주지.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크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죠. 제품의 구성은 본체와 칼날이 들어있고 이 손잡이를 당기면 칼날이 회전하면서 채소가 다져지는 겁니다. 수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팔 근력도 키워 주고
디자인도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품을 결합할 땐 이 네모 모양이 위를 향하게 넣어줘야 뚜껑과 칼날이 고정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마늘 다섯 알을 넣어주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갈아줍니다. 칼날은 따로 빼서 세척해주고 몸통은 물과 세제를 넣고 손잡이를 당겨주면 아주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과자. 마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과자를 다이소에서는 나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쿠다스 케이크입니다. 포장부터 파티파티한 느낌으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호불호가 없는 쿠쿠다스의 케이크 버전입니다. 식감은 일반 쿠쿠다스와 달리 쿠키 부분이 푹신한 부채로 되어 있고 생크림을 사용해 입에서 사르르 녹는 빵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건 보이면 무조건 쟁이세요. 두 번째는 미니 꽃게랑입니다. 무려 빙글에서 나온 꽃게랑인 아니 꽃게랑이야 고래밥이야 아무튼 무려 빙글에서 나온 고래밥 아니 꽃게랑인데 짠맛과 튀긴 느낌이 강했던 기존 꽃게랑과 달리 구운 감자 맛이 진하게 나면서 맥주 안주로 딱 좋은 느낌의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 치즈크림입니다. 와 이게 아직도 살아있었다니 너무 기뻐서 사왔습니다. 쇼트브레드와 비슷한 쿠키에 안에는 황치즈가 들어가 뽀또와도 견줄 만큼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며 크림은 넉넉하게 들어가 꾸덕하니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과자를 꼭 맛보시길 바라며 일반 마트보다 더 저렴한 과자들도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사형 옥수수 수세미. 요즘은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는 게 대세인데요. 이유는 이런 아크릴 수세미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 때문인데 이 합성 섬유를 땅에 묻어도 80년에서 100년까지 썩지 않고 환경 파괴와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분해 되는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 다이소에서 이 제품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로 제작되었고 재질은 생각보다 부드러우면서 마감도 깔끔합니다. 무엇보다 세제 사용 시 거품이 풍부하게 나고 식기에 홈이 있거나 틈새가 있어도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물질이 잘 끼지 않아 빠르게 건조가 되어 재사용할 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라는 원료를 사용한 이 제품은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미세 플라스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할 때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역시 이 제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여기서 설거지 꿀팁을 드리자면 수세미에 직접 펌핑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통에 따뜻한 물을 받아 세제를 두 번 정도만 펌핑해보세요. 그러면 적은 양의 세제로 많은 양의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잔여 세제가 남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점착 후크. 거실이나 주방 곳곳의 가전제품들은 사용할 땐 편리하더라도 정리할 땐 전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한쪽에 걸어두거나 기둥에 꼬아두게 되는데요. 날 잡고 정리하고 싶을 땐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고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점착식 후크인데 외관을 해치지 않는 투명한 색깔로 제작되었고 플러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가동하면 에어프라이어에 붙여주면 사용하지 않을 때 치렁치렁하던 전선을 위로 둘둘 감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마치 무선인 것처럼 감쪽같이 숨어버렸죠? 또한 갈 곳 잃은 면도기 보관을 위해 욕실 상부장 사이드에 붙여서 사용하면 면도기 날 부분이 벽에 닿지 않아 위생과 공간 두 가지를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납장 옆면에 붙여 사용하면 두 개의 고리로 장바구니나 가방대를 걸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타일이나 유리 등에 잘 붙고 접착력이 강해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제품을 활용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로로 3단 롤 클리너. 아니 이 가격이 맞아? 하게 되는 곳이 다이소잖아요. 이 제품이 그랬어요. 총 3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돌돌인데요. 이름까지 도로로네. 디자인도 화이트 톤에 깔끔하면서 세워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스탠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서 거진 만원 중반대는 하잖아요. 뜯어내기 쉬운 사선형으로 되어 있고 봉 길이는 짧게 1단, 길게는 3단까지 자유롭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키가 180이 넘는데 3단계까지 늘려서 사용하니 딱 좋았어요. 핸디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분리도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침대도 한번 쑥 훑어주고 접착력이 좋아 거실 바닥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본품은 약 30회 정도 사용 가능한데 다이소에서 리필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슬립 행주걸이. 요즘은 일회용 행주가 아닌 수건 형태의 행주를 사용하는 게 대세인데요. 일회용 행주는 편한 만큼 자주 버리게 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수건 형태 행주를 사용 중인데 잘 말려주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나더라고요. 저처럼 걸어둘 곳이 마땅치 않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깔끔하면서도 튀지 않는 이 행주걸이는 부피를 차지하지 않도록 접시식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또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습니다.
총 5장의 행주를 걸 수 있어 종종 품절이 되곤 하는데요. 행주는 용도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방용, 테이블 식탁용,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게 좋고, 행주를 사용하고 나서 이 행주거리에 말려주고 다 말린 후에는 접어주면 됩니다. 한 장만 사용한다면 한 장만 넓게 펴서 말려주면 되고, 행주거리라고 꼭 행주만 걸라는 법 있겠습니까? 건조대를 축소해놓은 듯한 이 행주거리에 작은 빨랫감도 널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쉽게 밀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협소한 공간에도 사용하기 좋아 적극 추천드립니다. 허브 모양 도어 스토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창문을 자주 열어두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쾅쾅 닫혀버려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땐 디자인까지 겸비한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문끼임 사고를 방지해주는 제품인데 허브 모양의 디자인과 튤립 모양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뒷면에 테이프를 제거해 문 끝쪽에 붙여주면 문을 닫고 싶을 땐 접어두고 문 닫힘 방지가 필요할 때 돌려주면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히는 걸 방지해주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예전에 이 도어 스토퍼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제품은 바람이 세게 불면 고정력이 약해서 밀리더라고요.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두께가 상당히 차이 나고 사용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아래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었다 펴주기만 하면 되니 훨씬 간단하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안전사고를 위해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펌핑 청소설. 싱크대는 아무리 닦고 청소해도 쉽게 더러워지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만큼 설거지가 끝나고 싱크대볼을 꼭 청소해주는 편인데, 이럴 때마다 싱크대 따로 배수구멍 따로 닦다 보니 용품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누르기만 해도 세제가 나오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구성품은 본체와 거치대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거치대의 아래쪽은 물 빠짐 구멍이 있어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합니다. 세제와 물은 2:1로 넣어주라고 나와 있는데,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어주고 지난번에 만들어둔 만능 세제를 넣어주겠습니다. 만능 세제 제조법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만 섞어줘도 만능 청소설이 완성되는데요. 윗부분을 누르면 세제가 아주 잘 분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상태로 싱크대 전체를 청소해주면 정말 간편하답니다. 이런 구석진 부분과 틈새도 넓게 펴진 솔을 이용해 쉽게 청소할 수 있고, 배수덮개는 물론 다른 청소솔 없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 솔을 세척해주고 거치대에 말려두면 물 빠진 구멍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개를 더 구매해 욕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 제품으로 편하게 청소해보세요. 젓가락 받침대.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거나 소스를 하나만 넣고 같이 먹기에는 위생이 찝찝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개인용 소스를 사용하지만 뒷정리가 또 귀찮은데, 앞으로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개인용 소스 종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왼쪽은 소스를 담을 수 있는 종지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젓가락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제품으로 플레이팅하기도 깔끔하고 여러 소스를 담아 개별로 세팅하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를 담지 않더라도 수저를 올려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재질은 도자기재 뉴본으로 쉽게 세척해 사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종지의 높이가 낮은 편인데 소스를 담기 최적화된 깊이의 종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팅과 가족의 위생을 위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착식 회전 후크. 욕실 용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데요. 이렇게 스탠딩으로 놓고 사용하자니 공간은 부족하고 타올이나 청소용품들은 계속 늘어 걱정이시라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접착식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6개의 고리로 다양한 용품을 걸 수 있는데요. 특히 접착 시트가 매우 넓게 제작되어 접착력이 좋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고리는 회전이 가능해 필요한 용품을 돌려가며 쓱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착할 곳에 먼지를 닦아내고 비닐을 떼어내 벽면에 붙여 후크를 끼워주면 완료. 제한 하중은 1kg인데 욕실 용품은 거진 무게가 나가는 게 없어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이 가능해 여러 개를 걸어놓았을 때 꺼내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각이 안 나올 땐 위아래로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스텐 집게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클렌징폼이나 치약같이 튜브형 타입의 제품들을 공중부양시켜 사용할 수 있고, 욕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 중인 제품입니다. 상부장 천장에 붙여 사용하면 조리도구도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개 더 구매하러 갈 예정이니 다이소 가시면 이 제품을 꼭 구매해보세요. LG생건 텀블러 클리너. 저는 요즘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바로 세척하곤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LG생활건강 제품인데 마침 다이소에도 있더라고요. LG생활건강의 푸샴푸도 아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봤어요. 구성은 발포 형태의 클리너 12개가 들어있고 세정중 스티커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깜빡
수확하고 세정 중인 물을 마셨다가 병원 가지 말라고 넣어둔 것 같아요. 물 500ml당 제품 한정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사용 중인 스탠리 텀블러는 591ml라 부족하진 않았어요. 따뜻한 물을 텀블러에 먼저 넣어주고 텀블러 클리너 한정을 넣어줍니다. 까먹지 않고 세정 중 스티커를 붙여주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려봤어요. 발포 타입이다 보니 넣자마자 뽀글뽀글하며 기포가 올라오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텀블러뿐만 아니라 커피포터도 세정할 수 있어 기다리는 동안 같이 세척해주기로 했습니다. 용량이 크니 두 알을 넣어둡니다. 시간이 지나고 흐르는 물에 6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텀블러 안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깨끗해졌고 커피포트도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세척되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기일수록 깨끗하게 쓰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텀블러 클리너로 위생적인 텀블러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들 다지기. 다이소에 있는 다지기 제품들은 한두 번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악명이 높죠. 사용법도 번거롭고 특히 세척하는 게 정말 번거롭거든요. 저도 버리기도 아까워서 가끔 꺼내서 사용하곤 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이건 그냥 호신용품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나 이 제품은 다릅니다. 종류는 500ml와 1L 두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구성품은 3중 회전날과 믹싱날, 본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종 채소를 넣고 줄을 당겨주면 채소가 손질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계란말이의 주 재료인 당근과 양파, 대파를 듬성듬성 썰어주고 채소를 골고루 펼쳐 다지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10번에서 20번 정도 줄을 당겨주면 채소가 아주 잘 다져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란도 여기에 믹싱해주면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리 풀어놨습니다. 다진 채소를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사각 후라이팬에 넣어주고, 아참, 다이소 후라이팬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계란말이 팬은 코팅도 짱짱하고 괜찮으니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계란물을 넣어 돌돌 잘 말아주면 완성. 보통 계란말이를 만들 때 채소 다지는 시간이 절반을 잡아먹는데 이 채소 다지기로 사용하니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아주 편하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또 여기서 나오는데요. 흐르는 물에 나를 세척해주고 몸통은 물과 세제를 넣어 몇 번 당겨준 다음 헹궈주면 끝입니다. 앞으로 다이소 방문하시면 다지기는 이거 하나만 구매하시면 되니까 다지기가 필요하시다면 꼭 이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도 봉거리 후크. 욕실 용품들은 정리한다고 해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특히 걸어둘 데가 없어 이렇게 기대어 놓거나 한쪽에 몰아두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두 달 전쯤 봉거리 후크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봉거리 후크와 보조 후크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뒷면에 테이프를 떼어내 붙여주고 그동안 세워두었던 청소도구를 걸어주고 욕실용품도 보조 후크에 걸어주면 공중부양할 수 있습니다. 봉 지름은 약 2.5cm까지 걸 수 있고 주방도구나 우산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후크로 청소도구를 걸어두니 완전 딱인 거 있죠? 접착력도 상당히 강해 제품이 보인다면 장바구니에 담아오세요. 네오플랜 클릭 찬통. 집에 있는 밀폐용기들은 날개 네 군데를 닫아 사용할 때 밀폐력이 아쉬울 때가 있고 사이즈도 고만고만해 좀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그럴 땐 드디어 출시한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오플랜에서 출시한 찬통인데 원터치 클릭으로 밀폐와 스팀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밀폐용기입니다. 깔끔한 베이지 톤에 뚜껑 날개가 없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요즘 유행하는 감성까지 더해 인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용기의 재질은 두꺼운 내열 유리로 되어 있고 뚜껑은 플라스틱, 밸브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 클릭 한 번으로 아주 강력한 밀폐력을 보여주는데요.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면 일반 밀폐용기보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채소나 과일 같은 식재료를 넣어 보관하면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두같이 쪄서 먹는 음식들을 넣어 뚜껑에 밸브를 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아주 편하게 스팀 용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열 유리는 영하 20도부터 400도까지 사용 가능해 냉동 보관부터 오븐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열 유리에 무게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벼운 용기를 사용하시는 주부님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오플랜 스마트실. 파스타 면이나 소면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보통 냉장고 사이드 칸에 넣어 보관하실 텐데요. 그럴 땐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앞서 보여드린 네오플랜의 제품인데 한 손으로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강력한 밀폐력을 자랑하고 손목에 부담이 없는 가벼운 무게가 특징입니다. 위로 높이 솟은 구조
구조로 파스타나 긴 식재료를 보관하기 편리하고 면뿐만 아니라 쌀을 보관하거나 시리얼을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 먹고 남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넣으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오플랜 제품들은 원형부터 직사각, 정사각 모두 출시했기 때문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좋은 이 제품들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늘어서 설레이고 싶다.